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.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.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.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.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.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.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.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.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대표적인 과일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 이 무화과의 이 나무의 열매는 식용으로서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쓰였습니다. 그뿐 아니라 절기를 가리키는 구실도 하였습니다. 오늘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여름이라는 낱말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곧바로 연상작용을 일으켰습니다. 곧 히브리 말로 여름 하면은 끝, 종말을 연상케 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곧 끝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바로 자연의 절기에서 인생의 끝과 종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. 교회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오늘의 복음과 함께 각자가 끝 또는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. 사실 마르코 복음서는 오늘 복음 말씀에 이어서 14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전례상 한 해의 끝에서부터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.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서 전례력으로 한 해의 끝을 맺는 주일입니다. 교회력으로는 이제 연말인 셈입니다. 이 연말에 오늘 복음 말씀과 함께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우주 역사의 주인이며 임금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자 끝과 종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. 각 사람이 자기의 끝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네 삶의 모습은 아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. 끝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,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
기본적인 조건일 것입니다. 아멘.